아아 아. 여보세요? 들리나? 잘 자나? 컨텐츠 안 들어왔어. 잘 자. 아, 문 닫아줘? 문 닫아줘? 알았어. 아, 이거, 얼굴 안 보이죠? 제 얼굴. 내 얼굴 안 보이지? 아, 오케이, 오케이. 보인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보이스 올리. 진짜 안 보이지? 나 지금 안 되는데 보이면. 왜 숟가락이냐고? 아니, 저거, 재워드릴게요 하는 거 있잖아. 거기서, 맨날. 그냥 그거 따라한 거야. 아, 근데 확실히, 얼굴 안 보이니까, 좀, 약간, 부담이 없긴 하다, 확실히. 아, 맞아. 스푼 라디오. 패러디한 거야. 나름. 아이고. 올라갈래? 저기야. 맞아, 뽀뽀 맞아. 토리한테서 토리. 뭘 해명이야? 이걸 해명까지 해? 야, 씨. 지금 다들 잘때 아닌가? 몇 시야? 10시 47분이네. 잘 자야지. 잘 자라고 해달라고. 그래, 잘 자라잉. 와, 진짜 이거. 아, 진짜 너무 편하긴 하다. 보이스만 하니까. 맞아, 얼굴, 막, 이거, 옛날 인스타 라이브나 막, 이런 거 하면. 솔직히 좀 불편하더라고. 이게, 막 수염, 막 그런 것도 있고. 아. 어쨌든, 좋은 모습을, 뭐,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좋은 모습을, 뭐, 그치, 뭐, 좀, 내가 약간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그냥 맨 얼굴을 보여주기 좀 그렇더라고. 아니, 지금 이거 너무 편해, 진짜. 너무 편하게 반말하나? 나 존댓말 할까, 그냥? 아, 감기 많이 나왔어. 요,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요? 막 반말할게. 그래. 지금 나이대 비슷비슷할 거 아니야. 비슷비슷하던가 나보다 어릴 거 아니야. 우리 편하게 해도 되지? 그래.
나는 지금 집이야, 집. 집에서 이거 브러쉬 브러쉬 연습하고 있었지. 아니, 거짓말이야. 브러쉬 연습을 하긴 하는데, 하다가 좀 누워 있다가 하다가 게임 하다가 하다가 뭐 거짓말 아니네. 했긴 했네. 어우, 이거 너무 편하다. 밤마다 킬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너무 의욕만 넘쳐? 오늘의 TMI. 아까 잠시 밖에 갔다가 올라오는데, 그 이게, 아,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어떤 주민분이신 것 같은데, 내가 좀 그런 게 뭐라 해야 되지? 여성분이셨는데, 어쨌든 이게 되게 밤 늦었기도 하고 좀 어두우니까 괜히 여성분께서 무서우실까 봐 내가 엄청 뛰어서 그냥 계단으로 갔어. 아뭐 같이 엘리베이터 탈 수도 있는데 내가 막 롱패딩에 막 얼굴 다 싸고 있고 내가 또 키도 크고 이러니까 혹시 무서우실까 봐 그냥 계단으로 뛰어왔어. 나 진짜 나 내가 너무 롱패딩 이렇게 입고 있어가지고 요즘 뭐 하는 게 없어 진짜. 그냥 간간이 이제 방송 이런 거좀 하고. 아 사실 하는 게 건수가 많진 않지만 너무나도 뭐 감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상 교수님과의 네이버 나우. 와, 나 진짜 나도 뭐, 내걸 모니터를 한단 말이야. 모니터를 하긴 하는데 확실히 아 내가 무슨 교수님한테 되게 하듯이 인상 선배님한테 그렇게 하더라고. 아,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니야. 아, 진짜 나 너무 편하게 한다. 지금 마가 떠도 어쨌든 제한 시간 없는 거 아니야. 그지? 아니야, 우리 집도 와이파이 있어. 무슨 옆집 와이파이야? 우리 집 와이파이 이거 되게 비싼 거야. SK 와이파이 카페인가 씨 뭔가 이래 돼 있네. 5G도 있어 우리. 근데 5G는 이거 방 사이로 잘안 터지더라고. 그래서 2G로. 드럼으로 대학원 가던데 돈이 생각 없어? 나? 글쎄 나중에 나 학교 한번 다녀보고 싶긴 하다. 나 요새 약간 좀 모르겠어. 나는 배우고 싶은 것도 좀 많이 생기고 뭔가 약간 저막그 건축학과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니 솔직히 배울지 안 배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건축학과 이런 것도 막 학교 다녀보고 싶기도 하고. 아무래도 뭐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지인 만났는데 지인이 되게 많은 걸 공부하더라고, 그 형이. 그래서 이제 되게 바쁘게 살아. 근데 그 공부해 가면서 약간 영현이형 과야. 약간 영케이 과인데 공부를 하면서 뭐든 잘하고 싶어
싶어 하는 게 자기의 그거래. 그 형이 원래 되게 어렵게 살았거든. 옛날에 이제 되게 막 이제 빚이 몇 억이 있었고 막 그런 형이었는데 엄청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제 뭐 사업도 망해보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자기가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쨌든 그 형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돈에 대한 돈이라고 그 경제력에 대한 게 되게 일찍 발전했나 봐. 그래가지고 되게 어른스럽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형이 이제 좋은 얘기도 되게 많이 해주고 그러면서 그 형은 정말 여러 가지를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 그거 들으면서 아 그러게 인생 사는 게 계속 배워나가는 거구나. 되게 배울 게 많은 형인 거 형이었어. 배울 거 많은 형이었고 되게 날 아껴주는 형인데 나도 아끼는 형이야. 제주도는 야 그래 그거 난 그거 난 제일 내가 제일 기다려왔던 내 콘텐츠 중에 하나가 제주도는이었어. 뭔가 거기에는 진짜 뭔가 되게 그때 사실 거의 놀러 간 거여가지고 그때 내가 봤던 좋은 것들을 뭔가 공유하고 싶은 그런 게좀 있었지. 그책다 읽었냐고? 아이, 무슨 소리야. 아, 그책 읽은 것도 그거였어. 옛날에. 저 뭐시냐? 옛날에 이제 문득 작업할 때, 가사 내용을, 뭐 어떤 걸로 해야 되지?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시집을 많이 읽어보라 하더라고. 뭐 전형적으로 그렇게 많이 말씀들 하셔가지고, 시집을 읽어봤는데. 아이, 난 어렵더라. 확실히 창작이라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야, 그 거기서 한 8장 읽었나? 9장 읽었나? 아, 평생 읽을 것 같은데? 1년에 한 8장씩 읽으면 평생 읽지 않을까? 그래, 성진이 형 요새 군대에서 시 쓰더라. 내가 봤을 때좀 많이 심심해, 그 인간. 많이 심심해가지고, 지금. 아니면 지금 약간의 자아도취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난 존중해. 우린 예술가니까. 아, 진짜 편하다. 이거 끄지 말고 자고 일어나서 끄자고. 야, 진짜 너무나도 위험한 제안이다. 일단 나는 일을 엄청 갈아가지고 빠드득 갈아. 이거 스푼이 아니고 포크가 될걸? 아마 찌르고 싶을 거야 나를.
아니, 나 코는 안 골아. 코는 안 골고, 이빨을 엄청 갈고, 한 번씩 자다가 이제, 이거 너무 비방용이다. 여기까지! 아닌데, 뭐지? 여기까지! 그래도 내놔, 이거, 음질이 나쁘지 않은가 봐. 계속 이러고 있었어, 집에서. 진짜 할게 없어가지고, 할게 없는 게 아니고 뭔 소리야. 아니, 어제 브러쉬 이제 레슨 하는데 선생님한테 겁나 털렸거든. 와, 진짜 역대급으로 어제 좀 오랜만에 털렸다. 선생님이 딱 이제 화내시는데, 아니 뭐 하고 싶은 거야? 까지 나왔어. 선생님께서 이제 나한테, 아니, 동훈아, 너뭐 해? 뭐 하고 싶은 거야? 까지 나왔어. 와, 그래가지고, 식은땀 엄청나고, 이제, 막, 그게,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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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와, 진짜. 너무 무서웠어. 근데 난 진짜 쌤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 진짜. 아, 근데 나 옛날에 진짜 울 뻔한 적도 있어, 진짜. 아, 귀만 빠졌으면 다행이지. 와, 진짜. 그때 목티 입었었는데, 속에서 이제 땀이 심장에서 나는 것 같더라. 아니, 이거 마상이 아니고, 이거는 나는 사실 뭔가 배울 때 약간 채찍질? 난 채찍질 되게 필요한 사람이야. 나도 되게 나태하고 약간 게으른 사람이라서 채찍질이 좀 필요한데, 지금 우리 선생님은 너무나도 충분히 채찍질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밸런스를 너무 잘 맞춰주시기 때문에, 칭찬할 땐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실 땐잘 격려해주시면서, 진짜 얘가 너무 맑기를 못 알아듣는다 싶으면 이제 선생님도 그때는 이제 매를 드시는데, 나는 이게 너무 필요한 사람이야. 서울 이상해? 지금 내가 롱패딩 입고 있어가지고 사부작사부작 그런 거 아이가. 아이, 뭐제 앞에 공식 연습벌레야. 예, 그 정도 연습 열심히 했으면 솔직히 나는 지금 대가가 돼 있어야지. 연습벌레 아니고 연습하고 싶을 때만 연습하는 거지 뭐. 난방? 아니, 난방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난방 안 떼고 있어. 그냥 보일러를, 나또 어차피 또잘 때는 시원하게 자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창문 열고 자진 않는데, 굳이 겨울에 딱 온도 맞아 떨어지는데 난방 켜서,
난 일단 땀 나오면 잘못 자가지고. 아니야, 내 방만 보일러를 안뗀 거야. 딴 데는 뗐어. 롱패딩? 롱패딩 어떻게 불편할 수가 있지? 이게 얼마나 편해. 난 아직도 JYP 공식 롱패딩 입고 있어. K2. 아, 나 이거 최고인 것 같아. 나그 옛날 루쿠쿠 패딩. 그거는, 아, 그것도 따뜻하긴 해, 근데. 아, 근데 저것도 진짜 오래 입었다. 한 5년 입었나? 5년 입은 것 같아. 옛날에 그래도 옷 되게 많이 샀긴 했었는데. 지금은 뭐 옷을 별로 사고 싶지가 않다. 두 번째 백신. 두 번째 백신은 12월 10일. 12월 10일에 맞으라고 문자 왔던데. 맞아야지. 롱패딩 안에는 반팔 입었냐고? 어, 반팔이 반팔. 2차가 그래. 2차가 좀 빡세긴 하다는데. 1차는 진짜 나 아무것도 없었어. 되게 감사한 건가? 감사한 거지. 그치? 어, 감사한 거라고. 이제 호순이 운다, 지금. 히응! 막 이런다. 내가 봤을 때 그거 맞는 것 같아. 심심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들리나? 들려? 안 들려? 그치? 들렸지? 막 이러잖아. 할말 없는 게 아니고 할 말은 많지. 할 말은 많은데 사실 뭐 방송에서 뭔가 그 계속 얘기 말씀하시는 사람들 되게 신기하긴 해. 나는 그렇게 얘기 못하고 나는 약간 가만히 있다가 생각나면, 아 근데 보통 사람들 다 그렇지 않나? 그래서 방송에 쉽지 않은 것 같아. 방송도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 어쨌든 그 약간 마가 뜨면 안 된다는 약간 그런 뭔가야. 뭐 편집하는, 아 편집하시, 그치? 근데 괜히 뭔가 계속 텐션이 막 높아야 될것 같고.
그때 캐시엠 형이랑 뭔가 촬영할 때 그때도 뭔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 형님이 텐션이 엄청 높으신데 내가 그만큼 높게 가기가 나름 그게 최대한 높인 거였어. 아 이러면서 막 이제 막 혼자서 막아 재밌었어. 근데 진짜 되게 잘해주셔.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잘 챙겨주시고. 그래 어쨌든 간에 나도 연예인이니까 그 텐션이란 거 유지를 잘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보이스 올린에선 나 그런 걸안 해도 되겠지? 아니야, 또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는 게 트렌드인가 싶어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하잖아. 그럼 또 방송에는 이게 딱안 나온다. 이게 사람들끼리의 그 케미가 중요한 것 같아. 맞아. 방송 아 모르겠는데 방송에서 또 깝쳐야 분량이 나오는 거 맞는 거 같긴 한데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하면 또 어렵다. 우리끼리 그런 생각 안 할까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끼리 그런 생각 안 할까 막아 뜨지. 우리끼리 그런 생각 안 할까 브러쉬를 이렇게 막 치지. 러닝맨 썰 풀어달라고? 나 러닝맨 나간 적이 없는데? 재즈 연주? 재즈 연주도 할줄 알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배우고 있어가지고 잠시만. 재즈의 매력?
재즈 매력은 나도 잘 몰라. 그래서 아 재즈 매력? 재즈 매력 근데 그냥 그 분위기가 마음에 드는 그런 거 아닌가? 나는 차 타고 여행 갈때 신나는 노래 들을 때도 있는데 조용하고 싶을 때는 재즈를 딱 틀면 좋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재즈 엄청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피아니스트 분 이제 성민주 선생님이나 뭐 이지현 선생님 막 그런 이제 아티스트 분들의 노래 틀 때도 사실 그 노래 분위기가 좋고 막 그래서 막 나도 이제 좋은 거지. 근데 사실 내가 막 디테일하게 아 이런 막 그런 막 엄청 막 음악적 세세하게 음악적으로 알아서 막 좋아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아직 내가 그런 깊이가 없어. 그래서 내가 재즈 잘 몰라. 내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나중에 해보고 싶은 거 있지. 이제 클럽에서 연주 해보고 싶고 최종 목표는 사실 그게 하지. 아 물론 데이식스로서의 이제 꿈도 있지만 이제 개인적인 목표로서는 그냥 클럽에서 연주? 재즈 클럽에서 딱 연주 한번 딱 하고 그냥 연주자분들께서 어? 쟤 아이돌인데 그래도 뭔가 연주를 하네? 약간 이런 딱그 정도? 딱그 정도만 생각하셔도 내 인생의 약간 목적? 이룬? 그러면 더 이상은 나뭐 욕심이 없어. 재즈바 그렇게 막 엄청 비싸진 않던데 보니까 옛날에 친구들이랑 들어갔었는데 저기 압구정에 블루문 거기도 되게 좋더라고. 나는 그 청담 쪽 그런 그쪽에는 재즈 클럽인 줄 몰랐는데 블루문 거기도 되게 좋더라고. 근데 거긴 되게 고급진 느낌이더라고. 옛날에 나는 에반스 많이 갔었는데 에반스 가고 올댓 재즈 그게 에반스인가? 올댓 재즈 뭐지? 경 무슨 거의 대학교에 있었는데 후배 밴드 생긴 기분? 아 그냥 그냥 계속 음악 좋아했으면 좋겠어. 뭔가 밴드 후배 밴드 분들의 목적이 음악이었으면 좋겠어. 음악일 거야. 근데 뭔 소리 한 거야 지금? 되게 내가 되게 건강하게 잘 활동하셨으면 좋겠어. 뭔가 중심 잘 잡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진짜 잘하더라. 그 드럼 치는 친구도 몇번 봤던 친구야. 뭐 유튜브에서도 나 유튜브 많이 보니까 거기서도 이 친구 아씨 버클리 야잘 치네. 좋겠다. 저 정도 치면 더 좋겠다. 이랬는데 걔가 들어왔네. 아, 진짜 나중에 시간 되면 배워야지. 안 그래도 같이 뭐할게 있어가지고 같이 뭐 했었는데 브러쉬를 이제 좀 물어봤는데 그래도 칠 줄은 아는 것 같더라고 브러쉬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간 되면 이럴 때 내가 선배다 이래가지고 가르쳐달라 해야지. 아닌가? 반대인가? 내가 선배다!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러더라. 가르쳐 줄게 없다.
도나 앞에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사람 깻잎을 떼어줬어. 왜 돼야 안 돼? 무슨 말이야? 앞에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미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 깻잎 논쟁? 깻잎 뭐야? 말해줘. 깻잎 뭔데 그게? 이해하지 마. 괜찮아 뭐야? 아유 얘기 좀 해주라. 나 왕따 시키네. 너네가 성진이 형이야? 깻잎 붙어 있는 깻잎 애인이 떼주면. 붙어있는 깻잎을 아 여자친구랑 나의 친구랑 고깃집 갔는데 내 친구가 여자친구 깻잎 떼는 걸 도와주면 질투나? 만약에 있다면 질투 나겠지? 아 근데 그래? 아, 오케이. 내 애인이 내 친구의 깻잎을 떼는 거야? 야, 그거 좀 질투 날수 있긴 하겠다. 근데 이런 주제 별로 안 좋아하던데, 우리 마이데이 분들. 깻잎 먹지 마. 아씨, 음식 먹는 것도 이렇게 해야 돼? 질투 나지. 난, 그럴 것 같은데. 에이, 뭐, 풀떼 갖고, 그냥. 넘어가자. 이거 얘기 계속하면 돼. 괜히 나 지금 땀나거든? 괜히 말 잘못할까봐 땀나거든? 넘어가자. 깻잎은 보내주자. 반포 스타벅스? 반포 스타벅스 왜? 방에서 브러쉬 연습? 이거 아버지 태블릿 PC 저거 껍데기 있거든? 그거 되게 만질만질 맨들맨들 하길래 여기에다가 그냥 하고 있지. 나 스벅 닉네임? 나 스벅을 아이디가 없는데 나는. 나 그런 거막 아이디 안 만들어봤어. 이마트나 저거 좀 포인트 해피 포인트인가 그거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그건 은근히 많이 쓰게 될것 같은데 아 내가 신용카드를 써봤다 와 신용카드 진짜 어렵더라 아 신용카드 나잘안쓸것 같아 한번 써봤는데 간이 쫄려 물론 쓸 때는 이제 나 어쨌든 이제 지인들이랑 먹으면서 내가 한 번씩 쏘면서
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쏠게. 야, 다음, 어차피 다음 달에 내가 책임질 거야. 이러면서 신용카드를 끄고 봤다. 아, 근데 이게 또 신용카드가 그 달에 결제한 게 바로 다음 달 걸로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그게 좀 결제 그 과정이 좀 늦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나 봐. 그래가지고 무슨 1월에 또 40만 원을 막 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복잡하길래, 아, 괜히 돈더 많이 내는 느낌? 진짜 신용카드 제대로 한번 써봤다. 잘안쓸것 같아. 지금 체크카드로 다시 돈 넣어가지고 좀 아껴 쓰고 싶어. 결제 설정 그래서 했어. 그 매달 1일마다 결제하는 걸 해가지고 했는데, 결제를 했다 내가. 결제를 해도 그또그 결제 처리가 늦게 되는 게 있어. 그럼 그걸 또 계산해야 돼. 아, 맞아. 체크카드 편하긴 해. 좀 절약해서 쓰기도 좋은 것 같고. 아니야, 나 할부 절대 안 했어. 나 무조건 일시불로 해달라 했어. 나 할부 그런 거 몰라가지고. 뭐 2개월 할부, 막 3개월 할부, 그뭐 4계절 할부 그런 거 있지 않아? 내가 안 쓰는 신용카드를 너가 쓴다고? 이런. 찐친이었으면 진짜 편하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주식? 와, 나 주식 절대 안 해. 나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아, 모르겠어. 주식은 진짜. 아, 난 무서워서 못하겠더라, 야. 살 떨려. 길 가다가 마이데이 같아 보이는 사람? 나그 사람 봤어. 이마트에서 그, 원더월 옷 입고 가는 사람 봤어. 그래서 내가, 어쨌든 그 원더월 대표 형이 어떻게 하다 친하게 돼, 친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형이, 아니 무슨 정기권 끄는 것처럼 옷을 계속 선물을 해줘. 그 트레이닝복을. 그러면 이제 아형 고맙다 이러면서 그냥 옷이 또 편하긴 편하더라고. 아 지금 그거 홍보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거 나돈 하나도 안 받았거든. 홍보하는 거 하나도 아니고 그냥 거기 진짜 트레이닝복이 솔직히 진짜 찐으로 솔직히 말해서 난 편하긴 편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자주 입었잖아. 근데 얼마 전 이마트 가가지고 저내 옛날 그 문득 작곡가 형 곡이 선물하려고 갔는데 원더걸 입고 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괜히 뭔가 내적 반가움. 아직 토순이는 못 봤다. 언더톤즈 생각보다 많이 못 봤어 나는. 내가 좀 많이 안 돌아다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카파? 카파 내 옷이 있나? 나 카파 옷 없는데? 카파 옛날에 고등학생 때 입던 건데. 그거 어떻게 알지? 감기 빨리 낫는 법, 양치할 때 고개 젖히고 혀 내밀고 가글 와악 하면. 아이 고맙다. 일단 이거 고개를 젖히고 혀 내밀고. 아그 목구멍을 그냥 그 치약으로 약간 좀 소독해주는 그런 느낌인가? 어쨌든 꿀팁 고맙습니다.
브라질에 안부 전해줄 수 있어. 삼바. 장난입니다. 예. Nice to meet you, 브라질. 브라질 마이데이. 하이. 장난치고 싶었어요. 미안합니다. 카파 카키색 바람막이? 아 옛날에 그거 와 그것도 한 3, 4년 된 거 아닌가? 한국 안부? 한국 안부는 아 조심하십시다 여러분 이거 나라 이런 것도 아 이게 잘못 말하면 이게 한 번에 가더라고 조심해야겠어 아니 장난도 잘못 치다가 훅 가더라고 예 제가 그런 스타일 아닌데 조심해야지 나 무서워 울산의 안부? 울산 안부 어떻게 전해줘? 아니야 안 하기로 했어 안 할란다 아, 울산 치고 있어요 저도 토리도 산 토리도 산책을 좀 해주긴 해야 되는데 말만 이래하고 계속 같이 못 가네 못 다녀주네 아 지옥? 나 지옥 다 봤지 와 지옥 재밌긴 한데 뭔가 엔딩이 아 아니야 이게 약간 좀 재밌긴 재밌었는데 아직까지 갈피를 좀 못 잡은 것 같아 뭔가 빡! 빡! 온 것 같은 느낌보다는 약간 이런 느낌? 엔딩 아 맞아 엔딩이 좀 그나마 좀 아름다웠어 이거. 약간 부모님의 사랑 그런 느낌 맞아 시즌2 나올 거니까 이제 누가 봐도 시즌2 나올 거 같더라 뭔가 이제 마지막에 그 박정자 누님 이제 살아나시는데 아닌가 박정재 누님이신가 어쨌든 선생님 배우님 아이 해피니스? 해피니스는 뭐지? DP? DP는 아직 보고 싶지 않은데? 아, DP는 봤지 난 3화인가 4화까지 보고 끝까지 못 봤어 아! 미쳤네 스포를 다 했구나 와 아 이거 솔직히 나 아 나 내 잘못이다 아 내가 센스가 없었네 실화냐? 와. 와. 내가 순수한 건가? 멍청한 건. 아니야, 식은땀 안 나. 식은땀 안 나는데. 아, 나 이런 게 약간 좀 나쁘지 않더라고. 이런 느낌. 뭔가 나도 좀 놀리는 느낌.
대형 수풍이 하네. 사고다 사고. 사고다. 진짜 아무렇지 않은데? 난 일말의 죄책감도 없어. 당신들 놀리는 건 재밌지. 아니다, 미안합니다. 아, 진짜 몰랐다, 이거. 너무 해맑게 다 얘기했네. 많아. 뭐, 넷플릭스에 그거 나오던데. 갓 오브 하이스쿨. 신의 탑. 오늘 하이큐 이런 것도 나오고. 오빠가 마대 기억하기, 마대한테 기억되기. 둘 다 중요한데? 패스. 넷플 누구랑 쓰냐고? 나 혼자 쓰는데? 수학이 좋아요? 수학 저는 루트에서 멈췄어요. 제 인생 수학은 그 루트 맞나? 루트? 네, 거기서 멈췄어요. 과학? 과학은 옛날 그 리트머스 종이 거기서 멈췄는데 근데 옛날에는 아 모르겠어 이거 어릴 때는 좀 약간 그런 거지 않아? 뭔가 괜히 안 시키면 더 하고 뭔가 억지로 뭔가 시키는 거 같으면 안 하고 약간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수엘리 배봉탕 질산? 이야, 씨. 어느 나라 말이야? 난잘 모르겠다. 연말 계획? 연말 계획, 뭐, 딱히 없는데? 그냥 이대로? 똑같이 살고 있겠지, 뭐, 지금처럼. 난 특별한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좋아. 수업? 아, 난 수업을 어떻게 찐텐으로 한번 가봐? 나의 학창 시절을 한번 얘기해봐. 15세 딱 걸고. 아니야. 하지 말자. 아니, 그별 얘기할 게 없어. 나 진짜 학교를 안 나갔어. 나는. 학교 너무 싫었어. 재미도 없고. 그냥 밴드부 이런 거할 때면 재밌었고. 고등학교가 난 진짜, 너무 최악이었어. 근데 그 안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해.
그건 내가 잘못한 거고, 솔직히. 그 안에서도. 아, 모르겠다. 근데 나는 되게, 그때 한창 사춘기였나. 뭐 학교가 너무 가기 싫더라고. 그래서 그냥 맨날 치킨집 알바 하다가, 그때 또 담임쌤이 또. 그때 담임쌤이 이제, 야, 윤동은 안 나와? 이래가지고 이제 또 학교 가가지고 출석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쨌든, 나는 선생님 덕분에 학교를 졸업을 했으니까, 스승의 날 때, 찾아갔거든. 이제 선생님이 찾아가는데, 선생님이 바로 그 말씀 하시더라고. 야, 니나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왜 왔어, 나한테? 야, 니, 나한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 이러면서. 나도 니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러면서. 야, 진짜, 세상 쿨해. 너무 진동해가지고. 야, 근데 진짜 나한테 너무 감사한 쌤이지. 진짜 그게 다였어. 그냥 학교만 안 나오고 난 되게 찌질했어. 아니야, 나 진짜 양아치는 아니었어. 진짜로. 나는, 아, 난 겁도 되게 많고, 난 그냥 열심히. 그냥 열심히. 그냥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냥. 나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어린아이였어. 아, 진짜 난 진짜 아니야. 뭐 지금도 겁 많아. 나겁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옆에서 영케이가 지켜줘야 돼. 영케이도 겁 많은데. 아이, 겁나 웃기네. 원필이 형, 겁 없는 척 하다가. 원필이 형, 아, 그 형도 철판을 잘 깔아. 아니야, 그 상어픈 건 그만 얘기하자. 내가 미안하다, 진짜. 너무 창피했어. 원, 투, 쓰리, 아, 맞네. 영현이 형이 그나마 겁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성인되는 마이데이 1월 1일에. 야, 지금 1월 1일 되면 이제 또 4단계 돼가지고 뭐 해야 되지? 아, 근데 요즘 진짜 뭔가 학교 다들 이제 막좀 아쉽겠다, 막 학교 생활 이런 거. 그래도 저, 나도 대학생 다닐 때는 막 MT 막 이런 거 하면 이제 내가 갔나 MT를? 아, 한번 갔다. 아, 한번 가고 그다음에 안 갔구나. 어쨌든 나는 재미없었는데 어쨌든 그런 막 소풍 같이 막 그런 거 되게 설레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서른 되는 마이디 다 컸구만. 나랑 비슷하구나. 반갑습니다. 나도 곧 따라가요. 아니,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내가 봤을 때. 아닌가? 내가 봐서 그런 건가? 아, 유튜브 타로. 와, 그래, 그거. 그 채널 봤어요. 아니, 선생님 너무 하시더만. 아, 나 그렇게 진짜 막 나간 사람 아닌데. 아, 좀 서운하던데? 내용이? 아, 무슨 타로 내용만 들으면 무슨 완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게 막, 너가 나한테 맞춰? 막,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 저 진짜 그런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뭐, 새삼스럽게 이제, 모니터 하니까, 저도. 나도 가끔씩 내 드럼 치는 모습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그리고 나도 내 웃긴 모습 가끔씩 좋아하니까. 내일 한번 쳐보지. 우리 누나, 아, 우리 누나 완전 선생님이지. 공부 진짜 잘했어. 우리 집안 다 공부 잘했어. 나 빼고. 아, 근데 나는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렇다고 믿자.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는 마이데이한테 다이어트. 전 솔직히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걸 추천해요. 전 식단 관리도 중요한 것 같은데. 아, 사실 근데 내가 다이어트를 안 해봤는데 무슨 내가 이 얘기를 아, 근데 저는, 아, 모르겠어. 저는 운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물론 내가 다이어트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나도 어쨌든 운동을 좀 해, 겉핥기는 해봤으니까. 난 확실히, 예, 좋더라고. 예전엔 1g도 사라지지 말라더니, 아니,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하니까. 아니, 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어떤 장르에 맞춰야 되는 거야? 진짜. 아니, 하고 싶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할 거면, 이제, 전 운동을 이제, 같이 하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 말이지. 아니, 사라지면 안 되지. 예. 무섭다. 아유, 진짜 형들이나 당신들이나. 아, 그 브러쉬 진짜 그런 거 같아. 브러쉬가 옛날 어디 라디오나 막 그런 데서 막 오른손으로는 세모 그리고 왼손으로는 동그라미 그려보세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존댓말? 그런 거 있잖아. 어쨌든. 약간 그런 느낌이야. 와, 이게 진짜 어려워. 브러쉬 레슨 받는데 취미 드럼 다시 레슨 드럼 처음부터 레슨 받는 그런 느낌이었어. 와, 이거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어. 뇌정지 와가지고 진짜 레슨 받는데도. 그러니까 브러쉬가 루트가 있어. 그냥 막 치는 게 아니고 그 모양이 있는데, 아, 물론 이제 잘 치시는 분들은 자기 이제 익숙하니까 그런 루트 막 이런 게 다. 적절하게 잘 섞으시겠지. 드럼도 똑같잖아. 막 하다가 뭐 즉흥으로 나오고.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은 상태, 처음 배운 상태에서는 어쨌든 여러분 만약에 드럼 처음 배우면 예뻤어. 어쨌든 리듬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나도 브러쉬 이제 리듬만 배우는 그런 느낌인 거지. 거기서 또 경우의 수. 뭐 3N에 악센트 주고, 1N에 악센트 주고, 2N에 악센트 주고, 4N에 악센트 주고, 이게 오른손 패턴, 또 왼손 패턴으로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걸 이제 처음부터 하려는데 어렵네. 저 때문에 드럼 배우는데 박치라고요? 걱정하지 마요. 예, 저도 박치예요. 그러니까 N이, 아, 모르겠어, 이게. 그러니까 원, 투, 엔, 원, 투, 엔, 이게 있고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엔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약간 이거 약간 휘내로 주는 거라 해야 되나? 이거를 약간 언어 배우는 느낌인 거지. 빡센가? 지금 여러분이 느낀 감정을 저는 어제 느꼈어요. 선생님 뭐 계속 이렇게 해봐. 안 된다는 거에서 에? 해보라고 뭘 어떻게 잠시만요 쌤? 뭐 해? 아 아니 저 잠시만요. 아 근데 진짜 난 우리 쌤이 나의 생명은이야. 카운 잘 치는 법. 아, 난 카운 나 제대로 치는 거 아니야. 이제 카운 잘 치는 분 되게 많으실 텐데. 퍼커션에 그 피터 로켓인가? 그분 엄청 완전 장인이신 분인데. 피터 LOCK 이거? 아, KETT인가? 피터 록. 맞다. 이분이다. 아, PETROCKETT. 이분이 옛날에, 이분이 뭐야, 퍼커셔니스트? 그분인 것 같은데. PET면, 피터는 PTR이잖아. PET면 뭐야? 패텐인가? 피터 로켓? 그것도 피터야. 어렵네. 어쨌든 카운. 아 근데 또 이번에 카운 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카운을 치시나? 퍼커셔니스트, 퍼커셔니스트? 퍼커션, 퍼커셔니스트. 겠지? 카운은 잘안 치시네. 미안. 다음에 문득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줄게. 운전 배우는데 운전 꿀팁? 나는 그 친구가 그거 얘기해 주고 나서 운전이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 친구가 내가 운전석에 있잖아. 그러니까 1차원 쪽을 생각하면 운전석에 있는 그 공간은 내가 진짜 알기 쉽잖아. 그러니까 왼쪽이 얼만큼 공간이 남았는지 그거는 그냥 창문 열고 밑에 봐도 어쨌든 알수 있으니까, 그만큼은 이제 내가 공간을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거니까, 그 공간을 토대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차의 그 감을 잡아가기 시작하면 그게 쉽더라고. 내 차는 지금 그 뭐지? 후방 카메라가 아예 안 돼. 고장 나가지고. 그래서 아예 진짜 후방 그 거울 그리고 사이드 미러 그걸로만 맨날 주차하거나 그러거든. 뒤에 차가 오면 너무 무서워? 아니야, 괜찮아. 알아서 다 지나가시더라. 나차 있지. 아버지 선물해드리고 아버지 차를 내가 꿀꺽했지. 근데 그것도 한 10년 된 차라가지고. 근데 난 나중에 그 차를 계속 탈까 싶어. 야. 그리고 차에 대한 욕심도 없고 차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냥. 그리고 뭔가 가족 차였으니까
추억 그런 느낌. 내 차가 31만 킬로인데 폭탄마 폭탄마 폐차 직전이라는데. 근데 내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는 이제 아 무슨 폐차 직전이야 얼마나 잘 나가는데 이 차가 이러면서. 등산 예전에 친구들이랑 이제 거기 한번 갔었는데 하남의 검단산 거기 괜찮더라. 한번 가봐 등산은. 근데 거기 약간 그래도 약간 아 등산하는데 그거 뭐 조심해야지 뭐 발목 조심해야지 발목. 검단산 아니야? 금단산인가? 검단산 맞는 것 같은데. 관악산. 와, 악 들어가는 산들이 겁나 빡세네. 그게 무슨 바위 같은 그 악이라며. 부산 갔을 때 다대포 갔었지. 다대포 갔었지. 다대포 옛날 대학교 때 버스킹하는 카페 보고 사진 찍어서 버블로 올렸었지. 원필이 형이 줬던 차 조립 안할것 같은데. 와 진짜 이거 형한테 아니야 그 설렘 가득한 걸 계속 가져가려고. 창원 우리 부모님이 창원 가신 것 같은데. 옛날에 활동할 때 뭔가 할머니가 먼저 이제 가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오랜만에 이제 어머니 할머니 뵈러 이제 가셨어. 아, 우리 엄마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최고의 엄마야, 진짜. 최고의 어머니야. 제일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 지금 집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할 수 있지. 또 계시면 말 못하지. 야, 이거 음질 겁나 좋네? 디스코 날리면 어떻게 알았어? 디스코 하지. 한창 게임, 어?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디스코도 깔지 않나?
와, 이거 음질 진짜 좋다. 이거 V의 음질 진짜 좋다. 이거 나한테 진짜 조그맣게 들렸는데 그렇게 크게 들릴 정도는 진짜 좋은 거구나. 아, 디스코드 모르는 분도 있구나. 이 디스코드라고 게임하는 사람들 메신저 같은 느낌? 그래서 지인들이랑 이제 그 디스코드 음성으로 이제 저거 대화를 하는 거지. 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지. 많이들 하시더라고. 음질이 되게 좋더라고, 디스코드가. 돈이 10년째 롤실버야?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골드야, 골드. 다시 내려갔어. 야, 진동까지 느껴져? 이게 쓸데없이 너무 좋네? VM? 어, 쓸데없이 너무 좋은데? 이거? 나 이제 할 말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니 진짜 편하게 하다. 지금 거의 2시간 안 되었나? 1시간이 넘었네. 아이 뭐 배 꼬르륵 소리도 말도 안 되는. 진짜 이 사람이 서울 사람들 이래서 무섭다니까. 그냥 눈 뜨고 코를 베가 그냥. 들렸나? 와, 불편하면 모른 척 할게. 진짜 알겠다. 와. 아, 근데 진짜 나 이거. 이거, 사실 나는 진짜 얼굴 나오는 건 좀, 내가 좀 불편하거든. 불편한데. 아, 불편하다, 이번에. 부담, 아, 그냥, 뭐라 해야지? 부끄럽다 해야 되나? 아, 부끄러운 게 많은 편인 것 같아. 아.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보이스 올리는. 진짜 이건 자주 켜도 되겠다. 지금 뱃소리 났는데, 안 들렸잖아. 어디서 거짓말을. 그 보이스 올리가 난 되게 편하네. 나도 이거 심심할 때 보이스 올리 좀 키워도 되나? 야, 진짜 아무 때나 부담 없이 이거 키게.
맨날 키긴 내가 그렇게 막 대화 주제거리 많지 않아. 오늘 오랜만에 말 많이 했지. 생각보다 내가 그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가지고. 어쨌든 간에 간다이. 재밌네 보이스 올리. 딱 좋다. 내 스타일이다 이거. 그래 주제는 너가 알아서 해라. 나 몸만 온다. 간다 찾아라. 빠이빠이.